안녕하세요. 소다맘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또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올 갑진년, 청룡의 해라고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1년 동안 꽃길만 걸으시라고 제가 저희 집 꽃핀 아이들 이렇게 한번 영상에 담아 봅니다. 드디어 요 한련아 꽃이 피었어요. 저는 이 한련아가 과연 꽃을 피워줄까? 실내라서 꽃이 안필줄 알았거든요. 근데 꽃볼이 잡히더니 아 보여줄까 안 보여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한련아 꽃이 피었답니다. 근데 핀걸 보니까 빨간색이에요. 저희 꽃밭에 빨간색이랑 오렌지색이 또 노란색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 씨앗이 떨어져서 이렇게 싹이 났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빨간 아이예요. 근데 빨간 아이는 꽃 인심이 그렇게 후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키워보니까. 근데 이렇게 또 저의 정성에 또 보답을 하는 걸까요? 저에게 이렇게 또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꽃을 활짝 피워주면서 저에게 또 이렇게 선물로 와주었습니다. 한련아 빨간색 정말 예쁘죠? 이렇게 넝쿨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이렇게 계속 지지대를 해서 원형 지지대를 이렇게 해줬는데 여기서 꽃이 예쁘게 피었답니다. 정말 예쁘죠? 제비꽃도 한번 피면 굉장히 오래 가나 봐요. 요거 핀지 며칠 됐는데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피어서 오랫동안 이렇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비꽃 티나 꽃이에요. 정말 예쁘죠? 이 아이도. 아, 색감 보세요. 가운데는, 이렇게 진하게, 더진 보라, 이게 원래 핑크색인데, 속에는 더진 분홍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두 송이가 예쁘게 피어 있답니다. 여기에는 노란 공이가 계속 이렇게, 꽃볼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삽목둥이 이렇게 예쁜 짓을 해요. 노란 공이 진짜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화분이 지금 두개 있어요. 두개 있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에도 꽃이 피고 지금 노란 공이가 계속 이렇게 꽃이 피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공이 오늘 또 삽목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좀 길게 자라서 제가 빨리 또 포기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또 잘라서 오늘 또 삽목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오늘 다섯 촉 이렇게 삽목을 했어요. 그럼 요 아이들 또 여기서 자라가지고 또 저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주겠죠? 그리고 여기 비댄스도 이렇게 꽃이 계속 피고 있습니다. 비댄스 여기는 사랑초. 푸프레아 사랑초 이것도 계속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지금 요거 빗솔 LED 등이 확실히 강하긴 해요. 여기엔 지금 사랑초가 이렇게 계속 피고 있잖아요. 저쪽에 프릴 사랑초도 지금 진 아이들을 잘라줘야 되는데 아직 안 잘라줬더니 지금 꽃볼은 계속 잡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바람개비꽃도 계속 꽃을 피고 있는데 여기 지금 폼폼 사랑초 이렇게 꽃불은 계속 올라와 있는데 여기도 요거 그냥 요 식물등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비치고 있는데 얘 집중적으로 여기 쐬고 있는데 얘 꽃이 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 와트가 달라서 그런가 빗솔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빗솔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꽃을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쪽에 글라브라 더블 사랑초도 저렇게 하나씩 계속 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다른 저기 뭐야 식물등 아래는 꽃 보기가 좀 힘들답니다. 근데 여기 아래는 확실히 꽃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흰 사랑초도 여기 꽃을 계속 피워주고 있거든요. 요 식물등 아래에서 또 저쪽에도 여기도 지금 요 LED 등 요거 빗솔이에요. 요것도 빗솔로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데 요 공간을 요 하나가 여기를 다 책임지고 있잖아요. 근데 꽃들이 이렇게 계속 피고 있습니다. 지금 싹스러운 여기
여기 싹소름도 이렇게 계속 피고 있고, 여기 또 싹소름, 여기는 페라코늄. 페라코늄도 지금 요거는 지고 있고, 이렇게 꽃벌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신도는 아직 이제 꽃망울을 아직 터뜨리지 않아가지고 지금 요 식물등 아래 내려놓았어요. 요 아이들은 지금 핀 아이들 데려오기는 한 거예요. 데려올 때 꽃이 핀 아이들. 확실히 당근이 저렴하긴 하답니다. 당근에서 데려온 아이예요. 근데 여기도 지금 요 식물등 아래에서 요거, 여기는 골든 애니버셜이 여기도 이렇게 꽃불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이비 제련이 요것도 이렇게 꽃벌이 잡혀 있어요. 요거 애니버시 아니 요거 아이비 제련이 요것도 꽃피면 엄청 예쁜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나 여기 뭐지? 페라코냐? 여기에도 꽃벌이 잡혀 있어요. 요 뒤쪽에. 어디 갔어? 여기 뒤쪽에 보이시죠? 아, 얘. 페라코늄 얘는 꽃 인심이 굉장히 좋아요. 진짜 꽃도 잘 보여주고 지금 요 식물등 아래에서 얼굴도 엄청 크게 피어진답니다. 요런 꽃이 지금 6개, 7개인가 달려 있었는데 지는 과정이에요. 근데도 이렇게 얼굴이 굉장히 커요. 그죠? 화형이 크죠? 그리고 요거 로즈 제련. 요것도 이렇게 꽃벌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먼저번에 피어 있던 애는 잘라졌답니다. 그리고 요거 미스 로즈. 이것도 이렇게 꽃벌이 잡히고 저 속에도 지금 꽃벌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요 속에도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거는 지금 얘가 리갈제라인데 리갈제라의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얘도 지금 조금 있으면 꽃이 금방 필것 같아요. 꽃벌이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집에 있는 이런 재련인 꽃도 이렇게 계속 피어주고 있고요. 너무 예쁘죠? 요거는 깨순인가 봐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플라잉 에그인가? 예. 완전 계란 후라이처럼 생겼죠? 이렇게 베고니아 꽃도 이렇게 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린기야. 파티드레서 꽃이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집이 온지 얼마 안 됐어요. 나무가 이렇게 크답니다. 얘는 제가 이렇게 데려오면서 나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신린기야 이렇게 줄기가 많이 이렇게 늘어져서 아 얘는 그냥 놓지 말고 행인분에다가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이거 다이소에서 요거 줄 사다가 이렇게 엮었어요. 이렇게 행인 거리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요 위에 다육이 요 다이 여기 화분에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여기 햇빛도 받고 또 공간도 또 저는 여기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여기 창문 여기 베란다 문 열러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어갖고 문열 때마다 조금 씨름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리도 비집고 해서 빛도 보여줘야 되겠고 공간도 좀 활용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행인으로 해놓으니까 괜찮죠? 밑에는 햇반, 플라스틱 그거 재활용으로 이렇게 물받침을 해주고 이렇게 엮었습니다. 괜찮죠? 잘 해놨죠? 저 이것도 배워가지고 아주 잘 써먹고 있답니다. 플라스틱 그런 걸로 해놓으니까 조금 보기 싫고 저만의 이렇게 방법으로 여기 엮어서 행인분을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어때요? 괜찮죠? 지금 요런 줄기, 요런 전선이 보이는 게 너무 싫어서 작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몸이 정상이 아니라서 나중에 좀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줄도 사왔거든요. 알만 낄수 있는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사왔는데 아직 그거 손을 못 대고 있어가지고 조금 여기 조금 보기 싫지만 조만간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신린기야 이렇게 해놨고요. 여기는 또 이렇게 앵초꽃도 한번 피면 굉장히 오래 가요. 그래서 요거는 이름을 알 수는 없는데 좌우지간 앵초가 맞아 뉴질랜드 앵초. 순간 제가 가면서 봐얘 이름이 따로 있는데
스트레트 카르푸스, 그것도 앵초이잖아요. 근데 순간 제가 말을 잘못했나 봐서 멈칫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토둥이네 집에서 데려온 이 앵초, 지금 꽃송이 이렇게 두 개가 굉장히 오래 가고 있죠. 또 저희 집에 꽃핀 아이는 애플 오차드라는 바이올렛, 미니 바이올렛이에요. 정말 색깔이 환상적이죠? 얘도 지금 핀 지 한참 됐는데 이렇게 오래 피고 있어요. 얘는 제가 자주 분무를 해준답니다. 이렇게 밑에보다는 위에는 이렇게 분무를 자주 해줘가지고 수분을 좀 말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보라색도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고요. 요거 햄프티드라고도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햄프티드 보실래요? 이것도 너무 예쁘죠? 어쩌면 보라색이 저기 보라색이 이렇게 무늬가 딱 들어가 있는 게 너무 귀여워요, 정말. 얘도 크게 피면 송이가 굉장히 크던데, 그 팝콘처럼 피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크게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답니다. 요것도 예쁘죠? 요거 햄프 트위드. 그 다음에 요거는 애플 오차두. 요거. 애플 오차두. 얘는 모르겠지만, 자, 얘도 미니 바이올렛 3종을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너무 예쁘죠? 다른 스카프들은 지금, 꽃대를 안 올려주고 있습니다. 휴식 상태인가 봐요.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집 앵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워터메리는 이제 꽃이 이렇게 하나씩 터뜨리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워터메리 꽃도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아, 너무 사랑스러워요. 햇빛을 보고 저쪽으로 가길래, 햇빛 쪽으로 자꾸 가길래 제가 돌려놨어요. 예쁘죠? 오늘 시클라멘 불새는 여전히 이렇게 꽃대를 올려주고 꽃도 계속 피워주는 불새 시클라멘. 예쁘죠? 그리고 여기도 페티코드 시클라멘. 이것도 꽃이 계속 피어주고 꽃도 계속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시클라멘 너무 매력 있습니다. 이거 패티코드 너무 예뻐요. 이렇게 피어 있고요. 여기는 천리향. 천리향도 이렇게 피고 있고 개발선 인정은 아직도 얼음땡 하고 있어요. 언제 피어줄까요? 요 개발선 인정. 여기 창가 쪽에 있어서 제가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요 아이. 목마가래, 노란색 겸 목마가래 이렇게 예쁘게 계속 피워주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노란색이 겨울에 강할까요? 우리 집 노란색 꽃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목마가래.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있는 저희 집 예쁜 꽃들을 한번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24년도 이렇게 새해가 되었으니까요. 우리 고님들 이렇게 예쁜 꽃 영상으로 1년 내내 행복하게 꽃길만 걸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오늘 저희 집에 있는 꽃들 이렇게 영상에 담아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